안녕하세요. 6시내 고향입니다. 네. 입맛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물이나 국에 막 말아 드시는 경우, 이게 딱 접니다. 저도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아무래도 음식을 빨리 삼키게 되겠죠. 이렇게 잘 씹지 않은 음식은 소화액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어릴 때 왜 부모님께서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예.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네. 근데 이제 이 위에는요, 바로 요게 딱 좋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제주입니다. 정관훈 리포터. 네, 위에 좋은 이것 바로 손바닥을 닮은 손바닥 선인장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자줏빛의 열매가 싱그러운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발을 들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 오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곳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꽃처럼 피어난 손바닥 선인장과 만납니다. 제주의 서쪽에 자리 잡은 해안마을 원령리입니다. 선인장 마을로 더 많이 불리는 곳인데요. 요즘 마을을 뒤덮고 있는 손바닥 선인장 수확이 한창입니다. 저한테 손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다 가시밭인데! 거기 가만 있으면 내가 옷 입혀줄게! 거기 있어, 가만히! 아유, 어머니! 제가 여기 안에 가시가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다 가시 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혀주면 들어가. 예, 복장을 단단히 갖춰야 들어갈 그래, 수 있나 봐요. 입어야 돼. 장갑도 찍고 이거 벗고 이쪽도 안 돼. 아, 이런 건 안 돼요? 그래, 이거 벗어야 돼. 어휴, 이 가시가 날카롭네요. 뾰족하고 네, 세 보여요. 가시 찔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 준비해놓으셨군요. 저를 위해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이거 이쁘기.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입고 예. 양말 이거 신고 예. 이제 장화 신고 예. 이거 입으면 그다음엔 이거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변신 완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네, 저 다 갈아입고 왔어요. 예. 네. 이제 이거 어떻게 따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돼서. 네, 열매를 살짝 비틀어서 똑 따는데요. 네. 이야, 이게 커다란 구슬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햇볕도 별로 없는데 왜 선글라스 이거 안경 끼고 계세요? 안경을 끼어야 이 가시가 네. 가시 방지하려고 이거 씻겠지. 아, 그래요? 바람 센 날은 더 가시가 팍팍 풀려. 아, 열매에 있는 가시요? 네, 줄기에도 열매에도 가시가 돋아나 있는데요. 하얗게 뭉쳐있는 것이 가시입니다. 야, 요거 모르고 만졌다가는 요거 좀 그 일 생기겠네요. 저 다 찔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며 손에 가시가 박혀 여간 고생스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 가시가 있어 손바닥을 닮은 손바닥 선인장의 영향은 특별합니다. 칼슘은 멸치의 8배, 비타민은 오렌지의 무려 20배입니다. 식이섬유도 자랑할 만한데요. 야, 이게 생각보다 정말 영양이 많이 들어있네요. 많이 네. 먹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먹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손바닥 선인장은 100가지 병을 고치고 100년을 살게 한다고 해서 100년초로도 불립니다. 가시 때문에 저기서 수확하다가 못 드시겠네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선인장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랬어.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나왔어. 저 바다에서 올라왔다거든.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올라와서 네. 저 바다 곁에 돌틈에 막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좋아서 이제 밭에 심기 시작을 했어. 밭에다